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달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생팬 한동훈, 오늘도 어김없이 본인의 앞가림도 못하면서 민주당 공천 문제를 언급하며 오지랖을 떨고 있었습니다. 어제 임종석 전 의원과 안민석 의원이 컷오프된 부분을 두고 한동훈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자기 당권을 이용해 잠재적 경쟁자를 무리하게 찍어내고 있다. 저는 제 당권을 이용해서 개항에 원희룡 장관을 최선을 다해 돕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보기에도 거짓말이나 거친 언행 이런 모든 면에서 자기의 진짜 경쟁자를 안 의원으로 생각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한다 라고 입을 털었습니다. 자, 그러자 기자가 국힘당 공천이 현역 불패라는 평가가 나온다 라고 하자 한동훈은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하는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것은 쇄신이냐, 이재명 개인을 위한 숙청 아니냐, 저희는 룰을 지키고 관문을 낮추고 있고 부족한 점은 비례대표에서 보완할 것이다. 엊그제 저와 소위 말하는 파워게임 때문에 용산 출신들이 고전하고 있다는 투가 언론 대부분의 주류였는데 어제 되니까 용산 불패, 현역 불패라는 말을 쓰더라. 어떤 날을 보면 공천이 이렇게 보이고 또 어떤 날을 보면 반대로 보이는 것이면 정상적 공천이 되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한다 라며 또 기괴한 논리를 들이댔습니다. 저는 왜 저렇게 한동훈이 사사건건 이재명 대표를 언급하는지 알 것 같습니다. 부러운 겁니다. 시기 질투하는 겁니다. 금수저인 본인보다도 흙수저 출신인데도 훨씬 더 능력있고 뛰어나며 그렇게 수사권 앞세워 주기를 해도 안 죽고 압색 등을 통해 그렇게 악마화를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시민들의 열화와 같은 응원과 지지를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너무너무 부러운 겁니다. 그래서 입만 열면 비판하고 갈라치기 시도하는 것이 일상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부러우면 제명당으로 바꿔야 한다라는 말까지 덧붙였겠습니까? 정말 한심하죠. 김건희 하나 지키자고 윤석열 아바타 노릇하며 방탄 공천이나 하는 국힘당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대조되는 것에 대한 질투 폭발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한동훈을 비롯해서 기레기들이 제 아무리 이 민주당의 공천 갈등 문제를 마치 이재명 대표의 사당화인 것처럼 말을 해도 이미 국민들은 다 평가하고 있습니다. 어제 극우 유튜버 정규재마저도 이런 말을 냈습니다. 이재명 입장에서 보면 그야말로 민주당을 대개혁을 하고 있는 것이다. 대장동 변호사들을 집어넣으니까 욕을 듣는 것이지 그 자체만 보면 운동권, 5선, 4선 이런 능구렁이들 다 내보내고 당을 새로 새판짜게 하고 있는 것이다. 잘한다고 오히려 말할 수 있다. 국민들이 물갈이를 화끈하게 해달라고 해놓고 막상 화끈하게 물갈이를 하면 뛰쳐나가는 갈등이 생기고 폭로가 터져나오고 지금 민주당처럼 난장판이 되는 거다. 자, 그러면 국힘당 지지자들은 야 잘한다, 민주당 말아먹어라 이렇게 반응을 하는데 그런데 그게 맞는 걸까? 지금 국힘당은 조용하다. 현역은 무조건 공천하고 참신하게 인물교체를 주장했던 사람들은 야 국힘당은 부작용이 없어서 좋다라고 말한다. 과연 이게 맞는 걸까? 라는 말을 냈습니다. 자, 수구평론가 정규재마저도 이재명 대표가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공천을 너무너무 잘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는데 일개 검사 출신 눈에는 모든 것이 못마땅해 보이는 겁니다. 남의 당 흉분다고 지지율 올라가는 것도 아닌데 이 박지원 원장의 말처럼 역시나 한동훈의 문제는 네 가지가 없는 것이 문제인 것인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김건희 특검법이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이게 정치냐라고 부들거리기도 했는데 네, 이게 바로 정치입니다. 관련해서 오늘 홍익표 원내대표가 선거구 획정을 우선순위로 논의를 하고 협상이 이루어진다면 차수 변경까지 고려해 선거구 획정을 먼저 통과를 시키고 쌍특검 재표결안을 올릴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모경 원내대변인은 선거구 획정안이 제대로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는 쌍특검법도 오늘 처리하지 않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4월 총선이 정상적으로 실시되지 못하면 전적으로 여당의 책임이다 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늘 중으로 윤재옥과 최종 협상을 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서병수 한 명 살리자고 국힘당이 끝까지 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김건희 특검도 50억 클럽 특검도 표결을 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끌려가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결론을 내는지 오후에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임종석 실장이 컷오프에 항의하며 어제 왕십리역에서 비명계들과 만났다가 시민들로부터 혼쭐이 나기도 했는데, 오늘 호익표 원내대표 한 라디오 방송에서 임종석이 탈당을 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다. 본인도 탈당을 하지 않겠지만 프로세스를 밝겠다는 말을 했다. 공천 배제 과정 자체가 썩 매끄럽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다. 그러나 당의 공식적인 결정이 난 상태다. 이의제기를 살펴볼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이의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 같다라고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때는 이때다 싶어 이낙연은 또 그 사이를 갈라치기 하려고 임 전 실장과 어젯밤 짧게 통화를 했다. 많이 속상했을 텐데 참 대단하신 분이다. 모멸감을 많이 느꼈을 텐데 용케 참고 한 번 더 생각해 주십시오 하는 게 대단하다라고 칭찬해 드렸다라고 말하면서 새로운 미래 합류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열어놨지만 본인은 중요한 선택일 테니 기다려보겠다라고 입을 털었습니다. 밤늦은 시간에 임종석에 전화를 한 이유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그렇게 서로가 안부를 주고받고 있던 사이였던 겁니다. 탈당을 할지 안 할 때는 두고 봐야겠지만 그 사이를 파집고 들어와서 이재명 비판하고 임종석에게 러브콜을 보내는 사악함, 딱 이낙연스럽습니다. 자, 한편 지난 주말 한겨레가 일본 언론의 보도를 인용해서 미국과 일본의 반도체 기업이 합병을 하려고 하는데 SK이하이닉스가 자사의 이익을 고려해 두 회사의 합병을 반대하며 결국 합병이 중단된 상태인데 느닷없이 이 두 회사의 합병을 위해 윤석열이 SK하이닉스에 설득을 행사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게 말이 설득이지 사실상은 겁박이죠. 이 같은 소식이 일파만파 커지면서 역시나 친일파 정권답게 이제는 우리 기업도 팔아 먹으려는 것 아니냐라는 시민들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추미애 전 장관도 반포대, 경포대라는 단어를 써가며 윤석열을 후려쳤습니다. 반포대, 경포대, 반도체 포기 대통령, 국가 경쟁력 포기 대통령. 미국 반도체 기업 WD사와 일본 반도체 기업 키옥시아와의 합병을 위해 우리 정부가 SK하이닉스를 압박한다고 아사히신문과 한겨레가 보도를 했다. 우리나라 정부가 미국과 일본의 기업을 위해 우리 기업을 압박한다는 희한한 보도가 사실인지 국민은 진상을 알 권리가 있다. 국회는 국정조사해라. 반도체 장비업체 세계 1위 기업인 네덜란드의 ASML이 2040년까지 아리백을 준수하지 않으면 장비를 팔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아리백을 모르는 대통령과 몰라도 된다는 집권당의 비대위원장이 큰소리칠 때가 아니다. 발등에 불 떨어졌다. 원전만 믿다가 반도체 공급망에서 한국이 국제 왕따가 될 위기에 처했다. 차세대 원전 개발에 4조원, LNG 발전소 건설 공약 남발 철회하고 지금이라도 신재생 에너지 확보 정책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반도체를 포기한 대통령, 국가의 경쟁력을 포기한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이 농담이 아니라 정말 나라 다 말아먹기 전에 속히 심판해야 합니다. 총선 이제 40일 남았습니다. 심판해야만이 우리 나라가 살고 우리 기업이 살고 우리 국민이 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